자, 이번 서는 29페이지죠. 의사표시에 관한 것인데요. 자, 1번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잘 먼저 해두고 잘 해야 됩니다. 갑은 부산에 여행 중 호기심에 자갈치 시장에 해산물 경매 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히 맞은편에 친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런데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 경매장에서는 관습상 손을 흔드는 것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치도 않는 해산물이 갑에게 낙찰되어 버렸다. 자,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수설 견해, 즉 통설의 견해에 따라서 답을 구해라 했죠. 자, 이때요. 여기에 말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행위가 뭐냐 이거죠. 친구 부를 의사죠. 저 표시 의사 내용이 친구를 부를 의사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표시 의사는 친구를 불러야지 하고 표시 행위를 해야지를 맘먹고 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있지만 내가 여기에 응찰해야지, 그러니까 응찰의 의사를 표시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응찰하겠다는 표시 의사는 없다. 그쵸? 응찰할 표시 의사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다수설은요, 표시 의사는 의사 표시의 요소 아니다 그래요. 의사 표시는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행위 의사 하에 이루어지는 표시 행위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의사 표시라고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응찰할 의도, 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 표시 행위, 손 흔드는 행위, 손 드는 행위, 이것은 뭐예요? 응찰의 의사 표시가 인정돼요. 이게 다수설이에요. 왜냐하면 표시 의사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효과 의사.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이것은 표시상에, 표시 행위에서 나타나는 효과 의사로 이걸 가지고 추단해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추단된 효과 의사라 그래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경매 시장에서 손을 흔드는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게 표시행위죠. 이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거에서 뭐가 있어요? 응찰의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 이 효과 의사가 있어요. 요거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찰할 효과 의사가 인정, 표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되어 버리면 표시 행위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 다 되잖아요, 여기. 응찰의 효과 의사가 있다. 그리고 표시 행위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응찰의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의사는 의사표시는 바로 뭐예요? 응찰하는 의사표시로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라 하냐?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응찰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낙찰했잖아요. 그죠? 낙찰해버렸어요. 여기 경매사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그게 수산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청약이죠? 청약의 의사표시.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때 갑이 주장해서 뭐예요? 자기 의도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진짜 내심에는 친구를 부를 의사였지, 응찰 의사가 없었죠. 그런 것을 자기는 지금 모르고 하는 거죠. 어떻게 몰라요? 아, 여기 경매장에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은 거기에 응찰의 의사표시가 된다는 걸 자기는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착오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분이 착오가 돼요. 자기가 거기에 살 의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우리 민법 109조에 따라서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다수설의 견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2번 보시면 일단 경매 응찰로서 성립하고 따라서 수산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요. 이게 자 경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낙찰됐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살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취소할게요. 나 안 살래요.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의 논서 표시에 의하여 그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2번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논리예요. 논리. 논리. 이 속에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표시 의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표시 의사는 없지만 의사 표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수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응찰의 의사 표시가 인정되어 버린다.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죠? 즉, 갑의 선언된 행위요. 갑의 선언된 행위는 바로 응찰의 의사 표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정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취소의 문제, 즉, 착오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착오. 그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엔 착오 문제다. 이렇게.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행위는 민법 107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원칙은 유효가 원칙이고, 예외로 무효가 되죠. 무효. 무효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상대방이 과실했을 때,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이럴 때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에 상대방은요, 유효가 되기 위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악의도 아니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그때 유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무효를 반대해서 가면 유효가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 이런 요건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준은 비진의 표시다 했는데, 자, 저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개인의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그 을의 명의로서는 돈을 못 빌린답니다. 그래서 을을 잘 알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자기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을한테 주려고 마음먹고 갑이 금융기관에 가서 내 돈 좀 빌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뭐냐? 비진일이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명의로 자기가 돈을 빌릴 의사가 있었죠. 그래서 비진표시가 아니라 진에 따른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비진의 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는 단독행위 적용한다 했는데 우리의 민법에요. 비진의 표시뿐만 아니라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차후의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있는 의사표시 전부 다요. 이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요, 뭐, 한계를 해주는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고, 계약도 있을 수 있고, 합동행위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모든 의사표시에 다 적용되어 있어요. 다만, 반드시 이 의사표시는요,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어야 되고, 민법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가 적용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요, 이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적용 범위요. 이 적용 범위는 뭐라고요? 민법 107조에서 110조까지 전부 다 공통이에요. 공통. 공통이다. 이렇게 해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잘 적는다.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 하나여 유효이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거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요. 유효가 되기 위한 것은 이 무효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시한다. 그렇죠? 그럴 때만 유효가 돼요. 이거 쭉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네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를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뭐예요? 비즈니스 표시도. 비즈니스 표시죠.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사직 안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일단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표시라고 할수 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 지인이 아니면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결국은 표의자가 입증해야겠죠? 표의자가, 그죠? 여기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 책임이요. 이게죠. 상대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 것. 요거의 입증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어떤 표의자예요? 비지인이 표시를 한 표의자. 이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이 사람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려는 거죠. 무효 주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요거 입증.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서는 거기에 지니안 의사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4번의 1번. 요게 지니의 뜻입니다. 지인이란 뭐냐? 이거죠. 요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팔레트 해도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 지인이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표시하려는 그 의사를 말해요.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그러니까 표의자가 마음속에 저 밑에 진짜 바라는 희망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에 의하여 재산을 뺏긴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증언은 내심적 효과가 결여된 것으로서 지니한 의사 표시다 했는데 요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 곧 정답 표시를 잘못했네요. 한번 보십시오. 1번으로 바꿔주세요. 1번으로. 진이란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했습니까?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이게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 진이란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입니다, 생각. 이것은 말이에요.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생각.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정답은 1번으로 바꾸세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구체적 사례 판례들이죠. 그게 5번 지문은 5번에 보세요.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절대 옳지 않는 것은 했죠. 1번에요.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때문에 학교 법인 명의로 금융을 융통하기가 힘들다.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하니까 교직원 자신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서 학교 법인, 사단법인에다가, 학교 법인에다가, 재단법인이겠죠. 학교 법인에다가 이게 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때 교직원이 돈 빌린 행위. 대출 행위는요, 지인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자기 명의로 실제로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가 있죠. 이거라는 거죠.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 자체가 있죠. 존재하죠, 생각이. 그러니까 지인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비즈니스 표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요 지문이 중요하네요. 판례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지인이라는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자, 이때 무효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무효라 그러죠. 자, 107조 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는 경우에는, 알수 있는 경우, 이때는 그 비즈니스 표시가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개항하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무를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 한다 했죠.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해서는 무효로 주장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옳은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이율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한 후그 자금을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여해 주었으며 예금을 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은행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요 3번이 바로 대표적인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행위예요. 은행 지점장이 대리권 행사인데 은행을 대리해서 수신 계약을 했잖아요. 수신 계약을 해놓고는 그 은행 지점장이 자기 친구 사적으로 돈을 빌려줘 버린 거야. 그 대금 받아가지고 예금 받은 것을 은행으로 보낸 게 아니라 금고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 된다는 것이죠. 남용 행위. 여기에서 이 남용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때 이때는 이 대리권 남용 행위를 무권대로서 무효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은행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남용에는 이렇게 상대방 알거나 알수 있을 때 무효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107조 1항 단서를 여기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지인이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증 하에야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가 되잖아요. 그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겠어요? 표의자에게,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비진 표시는 그 정도로 하죠. 비진 표시는 7번 문제에서요. 이것만 하나 또 보시죠. 여러분 참고로 7번에 3번 지문 보세요. 7번에 3번 지문을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봐두시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했죠.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여기에 자의로라는 말 있죠. 자의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이 말이죠. 누구의 뭐 상황이 주어졌는가 보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하고 지금 다시 재입사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 회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이죠. 자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퇴사할 의사 없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지인이 또는 비지니 표시에서의 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죠.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죠. 이때 뭐예요? 이 사람은 자의로 말이죠.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회사 어려우니까 내가 퇴직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의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의라는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게 진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걸 꼭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인데요. 물론 허위표시는 뭐예요? 민법 108조입니다. 통정한 허위표시를 허위표시라고 그래요. 자, 이때 우리 단독 허위표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 허위표시란 것은 가짜로 표시하는 것을 혼자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민법 107조 비진의의 표시행위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이 표시는 유효죠, 원칙이.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원칙입니다. 그냥 지금 그냥 허위 표시라고 하면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해요. 그럼 이것은 민법 108조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되어서 이것은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지요.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니까요.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이지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그죠? 자, 허위 표시에서 만들어 놓은 행위가 가장 행위예요. 이 가장 행위가 만약에 채권을 침해하는 사회 행위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행위라면 이때는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죠? 이렇게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장 행위라고 한다면, 자, 2번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그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거래한 전득자.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작출된 외관까지 제거해야 한다. 그렇죠.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무효니까 뭐예요? 거두어 들여버릴 수 있어요. 철회해버릴 수 있어요. 다만 철회할 때는 그 외관상 제3자한테 마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이 전부 제거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철회를 가지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요. 철회를 가지고 제3자, 즉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듯이 이렇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허위 표시 제3자에 대한 자 했죠. 여기에 제3자 10번에는 제3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선의로 추정해요. 요게 첫 번째예요. 판례. 두 번째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그죠?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 보호가 되고 이것을 부정하려면 부정자의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이때 부정자는 보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인 자죠. 권리를 회수하려는 자. 이 사람의 표의자가 되겠죠. 주로. 표의자 주로 될 겁니다. 따라서 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겠죠. 이렇게. 입증 책임은 그래요. 부정자에게 입증 책임이 따른다. 그 사람은 보통 표의자로서 무효 주장자, 취소 주장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에 선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무효나 취소에 있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있는 의사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돼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 직접적으로 기초로 했어야 되죠. 따라서 전득자는 제외. 이렇게요. 자,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제3자에 해당되는 자 했는데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 아닙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2번 선의의 상속인 상속인도 역시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포괄 승계니까. 3번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그 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 이 사람은 제3자예요. 즉, 가장매매에서 대금 채권이란 것은 사실은 없는 대금 채권이죠. 그 대금 채권을 다시 승계받은 사람은, 그래요. 가장매매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채권 양수, 양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으니까 3번이 제3자 해당 되겠네요. 4번,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는 종전에 배당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종전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5번, 가장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들은 사람은 제3자, 즉 보호될 사람이 아니죠. 지위가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래도 때문에 별거다, 별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표시에 관련했어요. 제3자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되는 게 전형적인 게 바로 14번 문제를 좀 볼까요? 14번 문제, 12번 문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갑은 을과 토지를 가장 매매했네요.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하였다. 자, 먼저요. 갑의 소유 토지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 을 사이에 매매를 가장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로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채무권에 가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갑은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병화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는데 이랬네요. 자, 이 다음에 이 소유권 가등기만 여기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그다음에 여기 1번이고요. 2번으로 소유권을 매매해서 소유권 등기를 병한테 소유권 등기 전에 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고 그후위 가등기에서 본 등기가 격려되어 병명의 소유권 등기가 발수되었고, 왜냐하면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을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수 있죠. 이렇게 소유권 본등기를 할수 있어요. 왜 가등기야 본등기 이전 하면 본등기 이렇게 하면 가등기 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이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이 계약은요. 등기관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시행할 때이 소유권 등기는 있으면 안될 등기다 해서 이것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행위, 즉 본등기와 모순되는 권리가 여기에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그러면서 직권 말소해 버린다. 누가 등기관이 우선 등기법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 말소. 그것이 이제 여기 설명한 거죠. 그 후에 가등기에 본등기 격려되면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고 다른 한편 을은 위 토지를 정에게 양도했다.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을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여기에 제3자 정에게 소유권을 처분했죠. 정에게 이렇게 본등기에 한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할수 있죠. 바로 갑과 을 사이는 가장 매매 무효죠. 이 무효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죠, 이 사람 정원. 그러면 정원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선의로 추정한다 했겠죠. 이렇게 우리 판례가요 선의로 추정합니다. 선의로 추정하니까 이 사람은 정원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해 버렸죠. 등기 유효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병은 어떻게 돼요? 진짜 소유권을 취득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요 이 정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 불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 보호 규정의 의미예요. 제3자 보호 규정.
기본적으로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그렇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한다. 판례.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이 소유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에 있는 병이든 갑이든 누구도 정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옳습니다. 그래서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나오는데 5번 보시죠. 병이 선의였다면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된각 허위 표시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도 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지문들을 그대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에 넣어서 표시인데요. 16번 한번 볼까요? 우리 민법상 차고에 의사표시는 109조에 있습니다. 차고에 의사표시 109조.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죠.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존재해야 되고요. 존재 사유고, 두 번째는 존재하면 안 되는 부존재 사유입니다. 여기에 존재 사유는 어떤 거예요? 바로 법령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없애야 되는 건 뭐예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자체가 없어야 되죠. 자, 이때요. 이것도 정리해 주세요. 중요 부분의 착오의 존재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여기에 중과실의 부존재는 반드시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져요. 이렇게 분담을 해놨죠. 자, 우리 교재, 기본 교재에 나오는 중요분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중과실이 있다, 없다라는 사례, 이것은요, 역시 기본 교재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자, 16번, 1번,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는 중요분의 착오라는 것만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 의미죠. 요거 아니에요. 보세요.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는 걸 존재를 표의자가 입증하면 일단 취소권 행사가 인정되잖아요. 다만 이제 상대방은 뭐예요? 야, 표의자니 중대한 과실행위가 취소권 행사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을 뿐이죠. 그렇죠? 따라서 표의자 입장에서는요,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국적으로 보면 그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되죠. 그래야 그 취소권 행사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2번 판례는 동기의 착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 착오의 종류 중에 말입니다.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 첫 번째, 그 동기가 표시돼야 돼. 표시 첫 번째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표시는 돼야 돼. 아니면 표시 안 됐다면 상대방의 유발에 의해서 생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공했기 때문에 생겼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유발 또는 상대방의 제공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동기가 외부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키거나 제공시켰을 때 그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요. 중요 부분이다. 이다.만 가지고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그다음에 3번에요. 현실매매의 경우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분이 아닙니다. 현실매매라는 것은 매매계약을 그 장소에서 매매계약하는 그 장소에서 물건도 넘겨주고 대금도 지급하고 거래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이 아니란 거죠. 4번 판례는 토지의 경계 면적에 관한 착오,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이라 그래요. 그러나 면적이나 지적에 관한 부족 같은 경우에는 중요분이 아니라고 했죠.
5번 착오로 이루어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학설 대립이 있죠. 여기는 그죠? 학설에 따라서 오히려 학자들은 이걸 착오에 의하여 취소함으로써 경과시 존재하면 취소했더라도 그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손해 끼쳤다면 손해배상해라는 학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5번은 이걸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문제가 쭉 많은데요. 19번 문제 한번 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틀린 것은 있어요. 1번, 상대방의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진의에 동의해서 착오에 빠지는 표시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의도대로 효력을 줘버리면 그때는 착오 문제 안 생기죠. 따라서 1번, 취소하지 못한다고 해야 돼요. 19번에 1번 의미를 알아두시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착오에 빠져 있는 표의자의 진의에 여기에 동의해서 상대방이 이 진의대로 효과를 줄게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뭐예요? 착오 문제가 안 생겨요. 당사자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 여기에 동의해서 거래했을 때는 여기는 착오 문제가 안 생긴다. 따라서 취소할 수가 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됩니다. 이건 착오 문제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것.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착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 매수인은 해지에 따른 불이익 면하기 위하여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20번. 이것도 또 중요한 판례입니다. 20번. 즉, 매매 계약에서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에게는요, 매매 계약 당시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승낙을 했다는 것이죠. 매수인은.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매매 계약 해제한 후에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취소권 인정한다.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 해제 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표시된 의사표시로 인한 손해 1번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원칙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라 했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3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못합니다. 이게 판례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때요, 표의자는요, 그 자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이용해서 했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할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각을 해가지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해요. 이게 없어야 취소해주는데 이게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의 부주의, 중대한 부주의를 이것을 상대방이 말이죠.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대방이 나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표의자의 취소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죠? 요 4번 지문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4번. 20번의 4번 지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여 당해 거래행위를 체결했을 때는 그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어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 입증해야 되죠.
상대방이 준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것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취소를 못하게 하는 자. 다른 말하면 그 계약 관계, 법률행위 관계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22번 문제,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볼까요? 22번. 이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는 건데, 법률행위 착오에 관해서 표의자의 준과실에 관한 우리 판례 태도다. 옳지 않은 것 됐네요. 틀린 것. 자, 1번. 법령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이때 중과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했죠? 상대방한테 있다 했죠? 상대방한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것은 현저히 주의력을 결여한 거죠. 그런데 이때 현저히 주의력이 결여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 표의자의 직업이나 또 법령의 종류나 목적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옳다 그죠? 3번. 이거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이 알아보지 않은 것은 그 매수인 있죠? 매수인은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예요. 공장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토지,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천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이때 이 매수인, 고려천자를 매수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능력을 과신한 거죠. 과실한 게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실이 있으나 우리 판례가 뭐라냐? 중대한 과실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요,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을 신뢰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을 신뢰했다는 것은 전문가의 그 설명을 신뢰했다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때 거래 당사자는 전문가의 설명을 신뢰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죠. 갑은 을의 A 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여 만 평을 10억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소문이 헛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 결과 500평이 부족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자, 이럴 때 뭐예요?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일단 동기의 착오가 있죠. 동기의 착오. 그죠? 이게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렇다면 문제를 빨리 읽어내겠죠. 23번인가요? 3번. 자, 먼저 갑은 매수인 갑이요. 매수인 갑은 동기의 착오가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당해 집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헛소문이었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량 부족이죠. 면적 부족이에요. 면적. 토지 매매 계약에서 면적이 부족해요. 자,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차고의 문제인데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시켰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죠. 이럴 때만 취소.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왜? 요 자체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동기의 착오. 두 번째, 당해 매매 계약에서 면적의 부족은 매매, 토지 매매에서 중요 부분에 이걸 몰랐죠. 이걸 부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면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 그러면 여기선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에서는요, 매매 계약하면 수량 부족인 매매일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책임을 물 수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은요, 그 사실 일부가 부족해서 그 500평을 넘길 수 없다. 소유권 500평 다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제척 기간이 적용되죠. 1년. 자, 이것을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다.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대단히 다 아는 내용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어요. 5번 질문에 보시면, 옳은 것이 이제 만약 을이 갑을 속여서 팔 목적으로 위 허위 소문을 맨 경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유발이죠. 갑이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번요.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상대방 유발시킨 거죠.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바로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요 원리를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겠어요. 그죠? 이런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또, 하자인 의사표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